계양구 자원봉사센터가 숲과 하천 가꾸기 생태계 보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지난 5일 계양산 둘레길에서 열린 이번 보존 활동은 환경 보존과 청소년 주말 봉사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습니다.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46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했으며 유용 미생물 뿌리기와 쓰레기 줍기 등의 환경 정화 활동을 실시했습니다. 또 계양산의 역사와 환경적 가치를 알아보는 계양산 숲 해설 시간도 마련됐습니다.